모아졌는지가 명명백백 드러나요. 미국의 대부분 도시들은 시민투표제를 운영합니다. 중요한 갈등이 생기면 투표를 합니다.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죠. 이 첨단이 모바일 시대에 대한민국 IT 천국이 강국이 얼마든지 시민들이 이 스마트폰 가지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어요. 그럼 안 합니다. 우리가 요구해요. 전국 최초 광명시가 시민투표제, 전자투표제 도입했다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광명시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다르면 충분히 서로 내 주장을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투표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아지면 거기를 존중하고 가야 돼요.